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 주세요. 살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 윤칼스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두 손에 쇠고랑을 차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TV 화면으로 셀수 없이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 핏덩어리처럼 제 육신 속에서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통통 부은 얼굴에 바람이라도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은 작디작은 체구의 박근혜 대통령. 그가 수갑을 풀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이런 나라에 살지 않아도 좋겠다는 독백을 순간적으로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 쇠고랑을 채우고 법정에 세워야 민주주의를 완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민주주의 나라에 살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원칙이 살아있는 딴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토록 잔인한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사정없이 누명을 씌워대는 쓰레기 언론과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 만든 혐의만을 갖고 의혹만을 갖고 박근혜보다 더 형편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불과 한달 만에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영합하면서 전원일치 파면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런 뒤 자기네들이 왜 탄핵했는가, 왜 파면시켰는가, 왜 구속시켰는가를 입증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거꾸로 감옥에 찾아가 수사를 하고 쇠고랑을 채워 재판을 하는 역순을 버젓이 밟고 있는 대한민국. 수갑을 차고 있던 손에도 숨겨둔 어느 통장에도 단한 푼의 현찰도 없건만 그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누명을 쓰고 폐주가 되어버린 박근혜. 과연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부정을 눈감아 주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단한 푼도 쥐어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말입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부족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인민재판 마녀사냥의 절대 후진국입니다. 감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잔인하고 무원칙한 대한민국. 박근혜 사태는 대한민국 70년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잔인한 정치 비극입니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잔혹한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복근으로 기억되는 연산군이 조선시대에서나 출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국민이란 그 거룩한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해진 차명을 보면서 절감하거나 절감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연산군이 황무도한 폭군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실은 그가 그런 황무도의 폭군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초가 객관적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건드린 살림 세력이 연산군을 쫓아낸 뒤 이를 합리화하고 후과를 피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음해하고 편파적으로 지어낸 소설들이 연산군을 황음무도한 폭군으로 만들어 후대가 그를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근혜의 실각과 구속, 연산군을 모함의 폐주로 만들었던 조선시대의 잔인함과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것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극으로 끝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속 시원하게 카타르시스 했다고 느낄 수 있는 국민이라면 앞으로 박근혜의 비극, 이보다 더한 비극적인 보복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 진저리를 치게 하는 끔찍한 시절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 그 엄청난 액수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계기로 자살의 길을 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봉화 마을에서 8년 만에 화려하게 환생했습니다. 막 정권을 잡아 시퍼렇게 날이 선 최고 권력자와 집권 세력, 그리고 추종 세력이 하나가 되어 8년 전 즐기다가 말았던 승리를 다시 자축하면서 권력을 향유하는 파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눈치 볼 것 없다. 권력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8년 전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종 세력들에 의한 끈질긴 저항과 공격, 치열한 노력과 준비 끝에 거대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노무현을 현대판 연산군에서 마침내 구해준 것은 권력입니다. 오늘 현재 살아서 거동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한 명은 5.18의 발포 명령자로 낙인이 찍혀 다시 법정에 설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형편이 됐고 또 한 명은 4대강 사업 또는 이런저런 무시무시한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형편으로 급락했고 또 한 사람은 불과 5개월 만에 눈 깜빡할 사이에 권좌에서 쫓겨나 오늘 53일 만에 구치소에서 끌려나와 재판을 받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현대 정치 비극사가
과연 어떤 결말에 종착할 것인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32년 만에 문민정부 탄생이라는 미명 아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쇠고랑 채워 감옥에 보내고 총선을 치렀을 때 그때도 국민은 눈앞의 승자에게 몰표를 던져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돼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버리는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차행된 정치 보복이 얼마나 큰 국가적 후과와 재앙을 치르게 하는지 겪을 만큼 겪고 느낄 만큼 느낀 대한민국이면서도 또 그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